Foaming at the mouth, odd behavior, barking like a dog. 이 남자의 뇌는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치사율 99.99%.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모든 것은 끝나버렸죠. 바이러스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유전 물질이 담긴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둘러싼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는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존재인데요. 때문에 스스로 생식 활동이 불가능한 바이러스는 번식을 위해 다른 생물을 감염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상기도를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기관의 세포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주입해 세포를 리노바이러스 생산 공장으로 뒤바꾸어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량 으로 양산된 바이러스들은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다른 생물들을 감염시키며 번식이라는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시키죠. 물론 이 과정을 우리의 몸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역 체계를 가동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열이나 콧물, 부종 등의 여러 부정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죠. 여기서 바이러스는 한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한 탓에 숙주가 된 생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면 숙주가 살아남는 시간이 짧아지며 전파력이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러스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점점 더 치명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이시키고 또 진화시키죠. 초기에는 높은 사망률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가 점차 치사율이 감소하고 반면 전파율은 높아진 것 또한 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99.99%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광기의 여신 리사의 이름을 딴 리사 바이러스, 즉 광견병은 사람뿐만이 아닌 여러 온혈 동물들 역시 감염시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너구리나 박쥐는 광견병에 감염되어도 대다수가 생존하기 때문에 리사 바이러스는 앞서 말한 치사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전파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전한 의학 기술을 손에 넣은 우리가 어째서 리사 바이러스 앞에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걸까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길을 걷다 광견병에 걸 개에게 종아리를 물린 김효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개의 타액 속 리사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 손쉽게 신체 내부로 침입해 가까운 근육세포들을 감염시킵니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신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리고 바이러스는 자손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숙주가 된 세포를 파괴하며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의 침입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리사 바이러스는 세포가 투명해지는 것을 막고 또 숙주를 파괴하지도 않기 때문에 면역체계는 리사 바이러스의 존재를 눈치조차 채지 못하죠. 신경조직의 친화성이 있는 리사 바이러스는 점차 숫자를 불려가며 아주 천천히 하루에 수 밀리미터씩 뉴런을 타고 김효 씨의 뇌를 향해 이동합니다. 물린 부위가 머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상처에 접촉한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등에 따라 이 과정은 20일에서 90일 정도, 많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인고의 세월 끝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리사 바이러스가 마침내 뇌의 근처 신경계까지 도달하자 그제서야 이 광경을 목격한 면역체계에 비상이 걸리며 바이러스의 진구를 막기 위한 항바이러스 세포들이 출동하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리사 바이러스는 이미 뉴런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입니다. 뉴런은 면역체계의 공격에 휘말려 신경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바이러스 세포들에게 자폭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요. 리사 바이러스는 이 권한을 탈취해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통과합니다. 혈내장벽은 면역세포조차 통과시키지 않기에 무주공산이 된 뇌는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게 공격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혈내장벽은 염증이 발생할 경우 투과성이 증가해 면역세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리사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높을수록 뇌내 염증 반응이 적어진다는 기괴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이제 김효 씨의 생존 확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를 완전히 정복한 리사 바이러스는 침샘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로 가득 찬 침을 줄줄 흘리도록 유도하고 마비, 불안, 불면증, 혼란, 환각, 과도한 공격성 등 여러 이상 행동을 야기하는데요. 침을 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를 삼키려 시도하면 몹시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유발, 물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는 끔찍한 증상 또한 발생시키죠. 이로 인해 광견병은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라는 뜻의 공수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 약 10일간 고통스러운 착란, 발열,
선망을 동반한 발작 증세가 계속되다 혼수 상태에 빠진 김효 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상한 점은 이렇게 사망에 이른 환자들의 뇌는 매우 경미한 손상밖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멀쩡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주목한 의사들은 광견병의 사망 원인이 뇌의 일시적인 기능장애라는 점에 착안해 밀워키 프로토콜이라는 치료법을 내놓았죠. 먼저 발작이 시작된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마취제를 통한 인위적 혼수 상태를 유도합니다. 이후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뇌의 활동을 억제시킨 후 환자의 면역체계가 광견병 바이러스의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끊임없이 주입하는데요. 환자의 몸에서 항체가 생성된 것이 확인되면 마취제 투입을 중단, 생존에 성공한 환자를 혼수상태에서 깨우는 것이죠. 밀워키 프로토콜의 성공률은 10%가 채 안 될 정도로 극히 낮으며 성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마땅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시행되는 중인데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밀워키 프로토콜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기나긴 잠복기를 가진다는 특성 덕분에 리사 바이러스는 접촉 즉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백신을 맞은 면역체계가 항체를 생성하는 시간이 더 짧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광견병 예방 백신, 야생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미끼 백신 살포 등을 통해서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2005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광견병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는 광견병에 걸린 동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북한과 접한 휴전선 인근의 야생동물들은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수많은 광견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당장 가까운 중국만 보아도 백신 부족과 엉터리 백신으로 몸살을 앓는 등 광견병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무차별적으로 눈앞의 대상을 물려고 시도하거나 빠르게 달려들기도 하고 척 보기에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멀쩡해 보이는 동물이 광견병에 감염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하니 외국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죠. 한순간의 실수, 잠깐의 망설임이 99.99%의 죽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